나는 누군가의 인생에 잠시 머물기도 한다. 나라면 추천하지 않겠어. 지금 집을 나가면 지금보다 더 못한 삶을 살게 돼. 다시 엄마를 못 보게 될 거고. 당신 뭐야? 한국 사람이야? 보다 복잡한 사람이야. 어떤 이에게는 그것이 찰나의 순간이지만 어떤 이에게는 그것이 영원토록 잊히지 않을 기억이 되기도 한다. 이건 도시락. 얘기 끝나면 학교 가. 수학 문제 17번 답은 2가 아니라 4야. 그거 하나 틀리길래. 당신 대체 누구야? 나는 이 세상 어디에나 있고 어디에도 없으며 지금도 어딘가에서 살아가고 있는 불멸의 삶을 사는 존재, 신이라고 일컬어지는 도깨비다. 그는 물이고 불이고 바람이며 빛이자 어둠이다. 그리고 한때 그때의 기억을 떠올려보자면 대부분이 전장 한가운데서의 일들. 고려의 무신으로 살며 그 모든 날들을 당연하다 여겨왔다. 허나 사흘 밤낮을 싸워 생지옥에서 살아 돌아온 나를 기다린 것은 그는 적의 칼날은 정확하게 보았지만 자신을 향한 어린 왕의 질투와 두려움은 보지 못했다. 그것이 자신에게 겨눠진 가장 날카로운 칼날이었음을 그는 알지 못했다. 영모다! 저 집안에 그 누구의 손도 붙여두지 말라! 원망이다! 영웅으로 살던 삶이 역적으로 뒤바뀐 건 한순간이었다. 내 꽃 같던 누이조차 제대로 지키지 못했다. 황제에게 가는 길은 너무도 멀었고 나는 어디에도 닿지 못한 채 주저앉아야 했다. 장군! 그리고 이것이 내 생의 끝이라면 장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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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글 자네에게 부탁하고 싶은데 나의 죽음을 애통해야 할리 수많은 전장을 함께 누비며 나를 그토록 믿고 따르던 충직한 나의 부하 그대의 손에 나의 마지막을 맡기고 싶었다. 상장군의 명을 받듭니다. 용서하십시오. 곧 따라가 뵙겠습니다. 적들의 시뻘건 피를 뒤집어 쓰던 칼날이 내 심장에 꽂히던 순간 나의 혼이 검에 깃들며 상인지 벌인지 모를 생이 주어졌다. 늙지도 죽지도 않는 불멸의 생. 그로부터 900년의 시간이 흐른 1998년 오랜만에 돌아온 나의 땅에 인간들에겐 보이지 않은 망자의 찻집이 들어서다니 내 참 오래 살고 볼 일일세. 도깨비? 저승사자? 매우 상스러운 것을 썼군. 오늘같이 좋은 날에 애송이 같은 저승사자는 별로 상대하고 싶지 않지. 나의 친우를 만나는 날이니. 나으리! 20년 만에 뵙습니다. 그간 무고하셨사옵니까? 그대도 무탈하였는가? 전 많이 늙었지요. 나린 여전히 멋지십니다. 별로 안 멋진데? 이놈! 서신으로 아래였던 그 손주놈입니다. 인사 올리거라. 이 아저씨 누군데? 네가 덕화구나. 나는 그대의 삼촌이었다가 형제였다가 아들이었다가 손자가 될 사람이다. 잘 부탁한다. 기나긴 시간이 흐른 동안 이 땅은 참 많은 것들이 변하였다. 신이 있다면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아무나라도 제발요. 그리고 그 시간 속에서 수많은 이들의 마지막을 지켜보았다. 그 어떤 죽음도 잊혀지지 않았고 그 기억은 갈수록 또렷해졌다. 그런데 오늘 같은 날은 끝이 없는 나의 삶이 더욱 애통해지는 것이다. 나는 또 얼마나 많은 이들과 이별해야 한단 말인가. 그대는 운이 좋았다. 마음 약한 신을 만났으니. 오늘 밤은 누가 죽는 걸 보는 게 싫어서 말이다. 본 뒤 도깨비는 인간의 생사에 관여해서는 안 되는 것. 하지만 나는 아이를 뵌 어미의 애원을 모른 척할 만큼 매정하지 못하니 내 오늘만은 너와 네 아이에게 자비를 베풀겠다. 거저 얻은 생이니 그리 길진 않을 것이다. 인간의 시간이란 어찌나 보잘것없는지 내가 손수 이름까지 지어준 13번째 가시는 눈 깜짝할 사이에 성인이 되었다. 삼촌! 아, 앉든가 돕든가 들어가든가 왜 자꾸 알짱거리는데? 네가 쓸모있다는 것에 대견해 하는 중이다. 재벌 3세라 함은 응당 시간 외 업무도 경영수업의 일환이다 생각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삼촌 왜 그래? 한시도 잊은 적 없던 나의 부활을 발견했다. 내가 불멸의 삶을 살게 된 것이 지금만큼 다행이었던 적이 없었다. 나의 마지막을 함께 준 그대에게 제대로 보답할 수 있길 늘 바라왔다. 그리고 그것이 현실이 된 지금, 이것 또한 다 신의 뜻이리라. 그렇다면 마다할 이유가 없지. 상장군의 명을 받듭니다. 이 험한 세상에 다시 태어나 여기까지 오느라 수고 많았다. 길이 어긋났을 게야. 내가 이리 살아있어서. 많이 쓸쓸했을 게야. 부디 용서하게. 이제 그대의 생에 한숨이 내려앉는 일은 없을 거라고 내 약속하마. 김우식 씨, 최상민 씨, 네. 지연 씨 들어오세요. 네. 전생의 기억을 다 잃은 탓에 나를 알아보지 못하는 것이 당연하겠지만 마음 한편이 쓸쓸해지는 것은 어찌할 도리가 없구나. 붙었다고요? 회사에서 제공하는 주택입니다. 저한테요? 네, 면접을 잘 보셔서. 회사에서 제공하는 차량입니다. 저한테요? 네. 저 근데 아까부터 계속 누구신지. 아, 인사가 늦었습니다. 선우그룹 사장 김도영입니다. 사장님이요? 몰라서 죄송합니다. 근데 그러니까요, 저한테 왜 이런 과분한 걸 주시는지. 전생에 나라를 구하셔서요. 제가요? 이것으로 우리의 연은 다 한 것이겠지. 상념에 빠지고 싶을 때면 찾는 이곳. 인간으로서의 생을 마치고 불멸의 삶이 시작된 장소. 그런데 그때 알맞고 구하게 해주시고 이모는 씻고 좀 어떻게 해주시고 그지 같은 상황에서 저 좀 어떻게 10원어치라도 제발. 너야? 엄마 갑자기. 나의 사색을 방해한 것이 고작 이 어린아이란 말인가. 인간의 힘이 닿을 수 없는 곳까지 그 염원이 들리다니. 저요? 저한테 말 거신 거예요? 너야? 뭐가요? 날 불러낸 게 너냐고. 제가요? 저 안 불렀는데요? 네가 불렀어, 분명. 생각해, 어떻게 불렀는지. 절실하게? 너 대체 뭐야? 뭔데 보통은 보여야 되는 게 아무것도 안 보여. 뭐가 보여야 되는데요? 20살, 30살, 너의 미래. 미래가 둔 소리 한다. 뭐? 뭐? 그 꽃은 뭐예요? 가라면서 왜 말 걸어? 알았어요. 가세요. 메밀꽃. 그게
그걸 묻는 게 아니잖아요. 왜 들고 있냐고요. 줘봐요. 아저씨랑은 안 어울려요. 처음 듣는 소리야. 진짜 처음이야, 진짜. 줘도 돼요. 오늘 제 생일이거든요. 아주 우울한 생일. 당돌한 아이지만 나는 마음이 약한 신이니 이번 한 번은 그냥 넘어가주마. 이 꽃으로 이번 생일은 더 이상 서럽지 않을 게야. 근데 메밀꽃은 꽃말이 뭘까요? 연인. 그 순간 왠지 모르게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야 만 것이다. 도깨비로서 불멸을 살아왔음에도 처음으로 더 살아보고 싶다고.